1점 다음 중 직류 전원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가 아닌 것은? 2. 변조 회로. 2점 다음 그림에서 대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25가 되도록 정전압 회로를 설계하려면 저항 RL 값은 약 얼마인가? 4. 66.73점 다음 중 FE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가 제어된다. 4점 베이스를 기준으로 PNP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바이어스로 알맞은 것은 1위는 플러스, 시는 마이너스. 5점 전압 증폭기의 전압이득이 1100일 때, 이 전압이득의 변화를 0.1로 하기 위한 부교환 증폭기에는 얼마인가? 4. 0.0996 점 다음 중 부교환 증폭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일그러짐과 잡음이 증가한다. 7점 다음 그림은 윈브리지 발진기의 블록도이다. 발진하기 위한 저항 RE의 값은 1로. 8점 다음 중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3DA 변환 회로. 9점 다음 중 변조의 목적이 아닌 것은? 4. 송신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10점 주파수 20의 정향파로 30의 반송 주파수를 주파수 변조할 때 최대 주파수 편의가 80일 때 FM파의 주파수 대역폭은 얼마인가? 3. 200. 11점 다음 중 대역폭의 효율성과 복조의 용이성을 얻기 위해 진폭 편의 변조 방식과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을 결합한 방식은? 3. QAM 방식. 12점 다음 중 PC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표본화된 신호를 부호한 다음에 양자화한다. 13점 다음 중 위상 고정 루프를 구성하는 내부 회로가 아닌 것은? 2. 주파수 채배기. 14점 다음 중 멀티바이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시정수는 입력 파형의 주기를 결정한다. 15점 다음 불 대수의 정리와 관련 있는 것은? 2. 결합 법칙. 16점 다음 J-키 플립플롭의 여기표에서 각각의 괄호 안에 맞는 답은? 3명 1X. 17점 다음 회로가 나타내는 플립플롭 회로는 무엇인가? 2. D 플립플롭. 18점 이진 4단 리플 카운터는 몇 개의 펄스를 개수할 수 있는가? 36개. 19점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2. 반가산기. 20점 다음 중 BCD 부호를 10진수로 2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로는 1 디코더. 21점 다음 중 AM 송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타 송수신기에 비해 잡음의 강함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22점 다음 중 AM 송신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 곰팡 회로. 23점 다음 중 FM 송신기에 사용되는 마이너스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SMB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4점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 0과 1을 아날로그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할 때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에 실어보내는 변조 기술은? 4. QAM 25점 다음 중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수평 빔폭 26점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대형 안테나로 파장이 긴 전파를 이용한다. 27점 가장 적은 수의 정지 위성으로 양극 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를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는 배치 방법은? 3. 3개의 위성을 120도 간격으로 배치한다. 28점 다음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무선 채널 제어 중역방향 채널 제어에 해당하는 것은? 3. 29점 어떤 시스템에 입력된 신호가 20 증폭되어 나타난 값이 1.8가 되었다면 원래 입력된 신호 값은? 3. 0.018. 30점 다음 중 스펙트럼 확산 변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주기 도약 변조 방식. 31점 다음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가장 적합한 중계기는? 4. 누설 동축 케이블 중계기. 32점 다음 중 축전지 충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단순 충전. 33점 다음 중 전력 변환 장치의 중화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점 다음 중 전력 변환 장치의 중화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압 제어 방식으로 공진을 유도한다. 34점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진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만들어주는 것은 1인버터. 35점 다음 중 시외 전원망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무급전 중계 방식에서 전파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사용 주파수를 낮게 한다. 36점 수신기의 종합 특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혼신 및 간섭 등을 어느 정도까지 분리 및 제거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2. 선택도. 37점 브라운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진폭 변조파를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파형을 얻었다. 이 파형의 최대값 A를 40로하고 변조도를 90로 하기 위한 최저값의 크기는 약몇 정도가 적합한가? 2. 2.1. 38점 수신기 입력에 10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출력 전압이 10일 경우 수신기의 감도는 몇인가? 420. 39점 다음 중 전송선로의 정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1. 정제파비. 40.1. 이 전원 변압기를 통해 A10에게 교류 입력이 전파 정류될 경우 출력되는 평균 DC 전압은 약 얼마인가? 480.
41점 다음 중 파동의 전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파동의 전파 속도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에 비례한다. 42점 다음 중 안테나의 편파 상태와 전파의 편파 상태에 따라 안테나에 유기되는 전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파의 편파 상태와 안테나의 편파 상태가 일치할 때 최대 전압이 유기된다. 43점 다음 중 전계와 자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전계와 자계 모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44점 다음 중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평행 이선식 급전선에 비해 특성 임피던스가 크다. 45점 다음 중 스미스 차트를 이용한 임피던스 매칭의 경우 매칭 주파수의 대역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4. 다단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칭 소자를 많이 사용한다. 46점 다음 중 비동족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급전상의 전송파는 정제파이다. 47점 다음 중 도파관의 임피던스 정합 방법이 아닌 것은? 1. 발륜에 의한 방법. 48점 다음 중 도파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구형 도파관은 기본 모드가 TM10이다. 49점 공진회로에서 1.5의 인덕터와 0.4의 커패시터가 직렬 연결된 경우 공진 주파수는 약 얼마인가? 2. 매규. 50점 다음 중 급전선에서 정제파비가 1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완전 정합 상태이다. 51점 임의 안테나 A, B에 같은 전력을 공급하였다. 이때 최대 방사방향으로 임의 점의 전개 강도는 각각 1100이었다. 다음 중 두 안테나 이득의 B는 얼마인가? 20. 52점 다음 중 지향성 안테나는? 4. 콜리니어 어레이 안테나 53점 다음 중 진행파형 안테나가 갖는 일반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3. 고효율. 54점 도체망과 대지 사이의 변이 전류가 흐르게 하여 접지하는 방식으로 바위산, 건물의 옥상 등에 적용되는 접지 방식은? 4. 가상 접지 55점 전리층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상에서 임펄스파를 상공으로 발사한 후 0.001 후에 반사파를 수신하였을 경우 반사층의 높이는 얼마인가? 350. 56점 다음 지상파 중 시계 외에 원거리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4. 회절파 57점 다음 중 대륙원 전파의 감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바람에 의한 감쇄? 58점 어느 송수신소 사이의 MUF가 11대 FOT는 얼마인가? 3. 8.5. 59점 다음 중 전리층 반사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 전리층을 뚫고 나갈 때의 감쇄는 파장이 길수록 적다. 60점 다음 중 공전 잡음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수신기의 대역폭을 넓게 하여 선택도를 높인다. 61점 다음 중 CPU의 명령어 실행 과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62점 주소 형식에 따른 컴퓨터 구조에서 0- 주소 명령어 형식은? 4. 스택 구조 63점 16진수 16을 10진수로 변환하면? 3. 6572. 64점 10진수 0.33769를 8진수로 변환한 것은? 1. 0.25471. 65점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의 형태에 따른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시분할 시스템의 응답시간은 일괄처리 시스템에 비해 느리다. 66점 다음 중 원시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3. 매크로 처리기. 67점 다음 중 두 개의 모듈이 같이 실행되면서 서로 호출하는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코루틴. 68점 다음 중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분산 데이터 모델. 69점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70점 다음 중 데이터 버스를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로 구분하여 설계한 버스 구조는? 사버드 버스 구조. 71점 법령에서 다음 정의를 가리키는 용어는? 3. 특성 주파수. 72점 디지털 선택 호출 장치를 설치한 의무 선박국은 선박의 항행 중 몇 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4. 매일 1회 이상. 73점 첨두 포락선 전력의 표시 기호는? 3. PX. 74점 다음 중 법령에서 정한 실험국의 개설 조건으로 틀린 것은? 2.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 풍부할 것. 75점 다음 통신공사의 감리 업무에서 무선 설비 주요 기자재를 검수하는 방법 중 조회에 의한 검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품질 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76점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일반 시장 단가. 77점 다음 중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자재가 아닌 것은? 1.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78점 다음 중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설정으로 옳은 것은? 1.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 1회 한 회에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79점 변조 신호에 따라 반송파가 진폭 변조되는 송신장치는 변조도가 몇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4. 180점 다음 주 안테나계에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선국은 이륙상 이동국.